찾아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레몽레인이고요.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이를 제작했던 제작사입니다. 최근에 K 콘텐츠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쪽에 또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의 해가 시작된다. 굉장히 제목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보시면 신규로 제시됐습니다. 매수 그리고 45,8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보시죠. 네, 레몽레인 현재는 3.5% 오르면서 23,500원 부근인데요.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이 지난해 말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전 이후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밀렸다가 지난달부터 반등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올라갔는지 포인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의 그룹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IP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먼저 내용으로 보시면요. 레몽레인은 종합 콘텐츠 그룹인 위즈빅 스튜디오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네, 가장 큰 시너지는 계열사 간 IP 내부 소싱이 가능해지면서 레몽레인의 IP 파이프라인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본이 3편에서 4편 이상 준비된 프로젝트만 30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본 작업에만 보통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대본이 이미 준비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타 경쟁사 대비 제작 소요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제작 가능한 작품 캐파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시너지가 확인됐습니다. 다음 단락 이어서 보시면요. 지난해 말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공모 자금과 더불어서 모회사가 위즈윅 스튜디오죠. 그리고 또 위즈윅 스튜디오가 컴투스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문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편수 확대를 위한 실탄도 준비된 상황입니다. 연간 1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한다는 목표가 실제로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룹사가 북미나 유럽, 중국 쪽에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죠. 이 콘텐츠의 글로벌 수출과 채널 확장은 레몽레인의 리쿱률이라고 써 있는데 제작비 회수율입니다. 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요. 결국에는 실적에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올해 실적 급증이 전망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평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용에서 좀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면요. 올해 매출액은 64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2% 성장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91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장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연간 제작 편수도 늘릴 수 있고요. 콘텐츠의 글로벌 수출과 채널 확장에 따라서 제작비 회수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P 확보 모델 채택으로 마진율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제작에 즉시 투입 가능한 PD와 작가만 30명 넘게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타 드라마 제작사 대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짧은 기간 내 프로젝트 제작이 가능하고요. 전례 없는 실적 성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국면까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레몽레인 제작사였는데 제작사는 사실 히트작이 중요하죠. 이전에 성균관 스캔들로 한 차례 좀 들썩이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코스닥으로 이전하고 이제 앞으로의 향방을 잡아나갈 시기입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님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 콘텐츠 종목들 확실히 뭐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이제 명실상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작사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K 콘텐츠 관련된 뉴스들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요. 또이 가운데서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까지 좀 기대를 보지 못했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과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한 91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때 거의 한100% 이상 증가가 좀 전망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이제 외주 제작만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IP,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이 좀 변하게 됐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좀 성장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IP,
쪽에 관련돼서 지금 연간 제작 가능 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IP 쪽에서 어떤 수익성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로젝트 제작에 좀 즉시 수익 가능한 PD라든지 작가가 지금 30명이 넘게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타 이제 제작사 대비했을 때 드라마를 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제 프로젝트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작도 가능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글로벌 컨텐츠 수출이라든지 채널 확장, IP 확보 모델 같은 좀 전형적인 컨텐츠의 어떤 모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성장성은 있으나 최근에 좀 조정 국면을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콘텐츠의 결을 따라가고 있네요. 확실히 IP 사업을 하게 되면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여러 방향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레몬레인 현재 주가 자체도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콘텐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한 달간 주가가 좀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파란색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3,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좀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7,500원 한번 1차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손절과 타이트하게 2만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신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레인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하는 구간인데요. 다만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00억 원 안쪽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변동성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셨지만 팀장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목표가 27,500원이고요. 매수가도 현재가보다 조금 더 밀렸을 때 23,000원 이하에서 손절가는 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레몬레인 찐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